2차 방정식의 활용 어디서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문제 12-2번 보도록 할게요. 둘레의 길이가 56이에요. 둘레의 길이가 56짜리 직사각형 넓이가 100파이 제곱센티미터인 넓이가 원에 내접하고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래요. 문제를 일단은 쓰면은 뭐야? 이게 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원이 있어요. 원이 있다.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직사각형이라고 그랬는데 내접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단 대충 그려 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내접한다라는 건 그지 네 개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접하고 있대요. 하나는 짧은 변이고 하나는 긴 변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아무튼 원이 있는데 원의 넓이가 뭐다? 100파이라고 그랬어요. 파이. 100파이 제곱센티미터. 우리 이거 6학년 학생이 들어서 이 파이가 뭔지 모르죠? 파이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초등학교로 말하면 3.14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가 3.14 무식이 믿기 죽을 때까지 나가요. 루트 쉬운 애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56이라는 거 하나 나왔죠. 둘레의 길이가 56cm라는 것도 나와줬어요.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중학교 때 배운 모든 거를 총동원해야 돼요. 총동원해야 돼요. 문제에서는 안 주어진 거 일단 반지름은 우리 R이라고 할 거예요. 소문자 R이라고 할 거예요. 반지름은. 그죠? 그 다음이 뭐라고 놓을까요? 우리 일단 또 가로에 가로든 세로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뭐라고 놔야 돼요? X라고 놔야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는 긴 거를 한번 X라고 한번 놔볼게요. X라고 놔볼게요. X라고 긴 거를 X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짧은 건 뭐라고 놓으면 될까? 56의 반이 뭐지? 가로 더하기 세로가 뭐가 되죠? 56의 반이니까 28cm가 되겠죠? 이건 6학년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6학년도 아는 거예요. 자, 이제 빨간 거 그만 쓰고 파란 걸로 해볼게요. 우리 가로가 X라고 그랬어요. X 더하기 세로가 28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세로가. 우리 세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놓을 수 있겠어요? 세로는. 28 빼기 X라고 해도 되나요? 맞잖아. 얘가 넘어간 거 아니야. 그죠? 세로는 28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는 거야. 28 빼기 x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그지? 우리 그것도 알아요.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이 대각선은 원의 지름이 되죠. 맞아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이 각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뭐냐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90도가 돼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90도가 돼요. 그럼 우리 거기까지 알아냈어. 일단은 가로랑 세로의
그 범위를 한번 볼게요. 가로는 x는 직사각형이니까 그지 우리 0보단 크겠지. 걔가 죽었다 깨놔도 맞아요. 28 빼기 x도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겠죠. 맞아요. x가 그러면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저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8이 되죠. 재수 없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뀌어져요. 알겠죠?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바뀌어져요. 아, x는 0보다는 크고 28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한 번에 합할 수가 있겠죠? x는 0보다 크고 28보다 작다. 그죠? 이게 합해진 거예요. 요거를 구했어요, 지금요. 그죠? 요거를 구했어요. X의 범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 뭐라고? 이 삼각형이? 그죠? 직각 삼각형이죠? 그죠? 직각 삼각형이에요. 우리 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원의 넓이가 나왔어요. 원의 넓이가 100파이래요. 100파이. 그죠? 원의 넓이, 우리 초등학교 학생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겠죠? 그죠? 3.14는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없어지나요? 지울 수 있나요? 그죠? 5 곱하기 뭐가 100 나오는 건10 곱하기 10밖에 없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반지름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10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아, 이거의 길이는 20이 되겠죠? 10 더하기 10이니까. 그 다음에 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그지? 응? x가 하나 있는데 우리 뭐를 알아?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x 모르는 그러니까 얘지. x 더하기 x 더하기 28 빼기 x 더하기 28 빼기 x 얘가 뭐라고? 56이라면서. 맞아요? 넓인가? 이게 나오나?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이게 지워지네요. 그죠? 얘로는 안 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면 여기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6학년 대상으로.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 응? 얘의 길이는,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에요. 얘가 제일 길지? 대각이니까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쉽지? 쉬워요. 그럼 얘는 아니었어. 얘는 못 쓰는 거였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자. 응? 피타고라스 정리. 우리 얘가 우리 얘 대신 못쓸 거예요, 이제. 20을 놓고 할 거야. 20인 거 알아? 그지? 맞아?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라고 그랬지. 20의 제곱. 그죠? 가장 긴 대각은 이 짧은 거의 제곱 더하기 또 짧은 거의 제곱. 짧은 건 28-x가 되겠죠?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알았지?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알았죠? 얘는 400. 얘는 400. 얘는 x제곱. 어우, 저렇게 어려운 게. 28 곱하기 28이 뭐니?
초등학생들 이런 거 외우고 있지 않나? 784요. 784. 알았지? 그러면 마이너스 치고 28 더하기 28 해야 되겠죠? 맞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6x가 될 거고요. 56x. 얘는 더하기 x의 제곱이 될 거야. 그죠? 이거 다 짝수죠? 짝수, 짝수, 짝수. 얘도 2x 제곱이 되니까, 그지? 다시 쓰면 2로 나눠버리면 200. 이 x 제곱이 되겠지? 2x 제곱인데 2로 나눠서 56의 반은 뭐예요? 더 마이너스 28x가 되겠죠? 저거의 반이 뭐냐? 뭐니? 그죠? 잘하네요. 392래요. 이거 이쪽으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8. 얘가 빼주겠지, 넘어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92가 되겠죠. 맞아요? 그것은 0. 아, 우리 이거 인수분해 할수 있나요?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되겠죠?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될 거예요. 대충 10들은 넘을 것 같아요. 12하고 16을 한번 해봅니다. 둘다 마이너스 줍니다. 더하면 28이 되겠죠? 곱하면 2, 6, 12, 60, 20, 80에다가 100, 그죠? 190이 나와요. 그죠? 나오죠? 그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왜 저런 걸 하겠어? 이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자, x-12 곱하기 x-16은 0이 돼서 x는 12 또는 16이 되는 거예요, 답은.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거쓸 때, 여기서 뭘 구하라고 그랬죠? 짧은 변 구하라고 그랬지? 짧은 변, 긴 변. 짧은 변은 이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죠? 12를 넣으면은 여기다 12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 12 빼면. X에다 12 넣으면 16. 그지? 얘는 12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12, 16. 12, 16. 얘를 4개 다 더하면 56 나와요? 40에다가 8 더하기 8 더하기 4. 8 더하기 8은 16. 맞잖아, 56이잖아요. 그죠? 맞죠? 확인해 보니까 12, 16이 맞아요. 여기서 원하는 건 짧은 변이니까 답은, 그죠?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에요. 84페이지에요. 자, 우리 저번에 근의 공식을 배웠어요. 봐봐요. 이거의 근은, 그죠? 2a- 뭐 이런 거 배웠죠? 인수분해가 안될 때, 그죠? 근데 이 근호 안에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의 부호에 따라 실근인지 허근인지가 판별이 된대요. 이그 판별식 중에 이 루트 안에 있는 거를 판별식이라고 그런대요. 짝수인 경우에는 우리 짝수 공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 거 알죠? 그죠? 짝수일 때는 짝수라고 이건 판별식이라는 뜻이야. d라고 나타나기로 약속한 거야. 아, 이건 판별식이구나. 이 루트 안에 있는 제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근이. 실수인 근. 그지? 0일 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 하나. 하나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 하나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 하나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 i 들어가 있는 애 있잖아. 그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근이잖아. 이거 하나나 두 개나, 그지? 실근을 가진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쉽죠? 그죠? 쉬워요. 잠깐만요. 보도록 하자. 체크 문제 할게요. 체크 문제. 다음 이차방 장식의 근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별을 하래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 이차방 장식이 그죠?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알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죠? 10. 자, 보도록 하자. x의 제곱 플러스 2x, 그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이었어요. 마이너스 이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우리 이 짝수죠? b'가 뭐죠? b'가 바로 2를 뺀 나머지니까 그지? 1이 될 거예요. 그죠? b'가 1이에요. b'일 때는 뭐를 가지고 한다고? 4분의 d 갖고 한다라고 그랬죠? 4분의 d. 그죠? 4분의 d를 가지고 할 거예요. 맞죠? 뭐라고? 원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a는 1이겠죠? a는 1이고 이 c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여기다 넣고 하면 돼. b'가 뭐예요? 1이라면서 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c는 마이너스 1. 그지? 얘는 1 더하기 1이 되겠죠. 따라서 2가 돼요. 2는 0보다 크죠. 판별식이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판별한 거예요 이게. 그지? 판별식을 이용해서 2가 나왔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니까,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그걸 판별했어요. 응? 그 다음. 아, 여기 있네. 이거 똑같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도 있네. 그지? 어? 더하기 1이면, 똑같네. 요거만 틀리는 거네. C값만 틀린 거네. 그지? C값만 틀리면 요거만 여기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그지? 0이 되는 거죠. 4분의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되는 거죠. 딱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면 뭐라고요? 중근. 알았지? 중근. 아예 인수분해야 해도 근이 뭐 나와? x 플러스 1에 제곱해서 그지? 응?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뭐 나와? 그지? x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오잖아. 그지? 맞죠? 맞잖아. 그래서 중근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얘도 b'가 뭐가 되는 거죠? 짝수죠. b'가 마이너스 1 되죠? a는 1이고 c는 3이고 4분의 d가 어떻게 된다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할 건데 b'가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3이고 1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온단 말이야. 0보다 작아요. 4분의 d가 그지 짝수 공식이 0보다 작으면 뭐라고?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와요. 알겠지요? 0보다 작으면 왜냐면 이 안의 값이 이 안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그지? i 값이 나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는 0. 다음과 그 근을 가질 때 실수 a를 구하든지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든지 아무튼 구하래요. 알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중근을 갖는다는 건 저거의 판별식이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죠? 쉽죠? 자, B'를 볼까요? B'는 뭐겠어요? 일단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맞아요? 2만 빼면, 그지? A는 뭐? 1. C는 뭐? A제곱 마이너스 2A가 C값이 되겠네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일단 판별식이 뭐냐면 4분의 d가 뭐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b'가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돼요. a의 제곱이에요. 이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지 마이너스를 전개해 주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돼요. 얘 없어져요. 2a가 나오죠? 2a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a가 두 실근 2a가 판별식이 이게 지금 2a가 4분의 d잖아. 4분의 d가 뭐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이 제곱자나 양변을 나눠도 되잖아요. a만 남길 수 있잖아. a가 0보다 커야지 된다라는 거야. 그죠? a의 범위를 구했어요. a를 구한 게 아니라. 그지?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지금 나왔던 이 2a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a가 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0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두 다른 2a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a가 뭐예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쉽지요? 쉬워요. 응?